2020년 5월 18일 아침 새벽 1시 35분입니다. 영상 녹화를 잘못해서 지금 두 번째라서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짧게 하겠습니다. STX부터 볼게요. STX 보시면 최근에는 뭐 특별히 한 건 없고요. 그냥 구경 중입니다. 현재 아직도 약수익이긴 한데 지금은 특별히 뭐 볼 건 없을 것 같아요. 네. 특이사항으로는 이 흑자가 나오긴 했습니다. 영업 이익이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어찌됐건 뭐 흑자가 나왔고요. 차트가 좀 내려와서 6,000원 초반 정도 이 정도 오면 이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STX 중공업이 2,000원에서 2,200원 여기가 이제 추매 제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여기까지 딱 찍어주고 VI 걸려가지고 매수는 못했고 이때 좀 매수 걸어놓은 게 있긴 합니다. 제가 2,050부터 130인가 이때까지 걸어놨는데 거의 매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한번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오면서 50주만 딱 매수가 됐어요. 그래서 아직 매도는 안 했고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2,000원 정도까지 밀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작업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재무도 거의 역시나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번에 나온 거 그냥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차트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뭐 적정한 가격에서 이제 매집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매수를 좀 했어요. 3650 정도에 지금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이거 패턴 파악만 하셨던 분들은 한 두세 번 지금 수익이 났겠죠. 네. 역시나 지금 요 정도가 매수 가격인데 한번 와줬고 지금 좀 더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당장은 좀 안 살 것 같고요. 좀 더 많이 빠져주면 그러니까 일봉을 봤을 때 완전 중도까지 훅 떨어지는 뭐 이런 음봉 있죠. 나왔을 때 좀 비중을 좀 많이 싣고 일단은 지금 추매한 거에서 한 3,900원, 4,000원 사이 오면 매도하면서 지금 평단 좀 낮출 것 같습니다. 현재 평단 4,100원 정도고요. 뭐 급할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키스트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죠. 15,000원 정도면 이제 전에 분할하기 마이너스 5를 하면 돼요.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누기 5를 하면 전에 가격 대비해서 이제 저항점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이제 사실 매도해도 되는 가격이긴 했죠. 웬일로 올라가나 했는데 저거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쭉 떨어지는 차트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. 한 만원 부분 이 정도 만원에서 만원 초반 정도면 이제 매수해도 괜찮습니다. 어쨌든 주식수가 줄어졌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여유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도 한 20% 정도? 20%대 수익 유니언 머티리얼이 생각보다 뭐 트럼프 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오르고 있고요. 2535 여기에서 요날 목요일날 원래 매도하고 남은 양 또 50%를 이제 매도했습니다. 나머지는 운 좋으면 뭐 3,000원에서 3,500원 정도 찍어줄 확률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하고 이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. 뭐 더 올라가면 그냥 구경만 할 것 같고요. 어쨌든 지금 뭐 목표가는 왔기 때문에 뭐 정리할 생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. 테마성으로 급등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. 엄청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목표가는 왔다라는 거. 푸른 기술은 뭐 대북주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어요. 뭐 그래서 뭐 조정 오는 건데 그래도 높습니다. 고점이에요. 한국화지 유비는 지금 뭐 괜찮게 순항하고 있다고 봐야죠. 최근에 사실 매수점이 올 듯 했는데 안 내려왔습니다. 매수 좀 하려고 했는데 매수 안 못했고요. 요거는 뭐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이제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경남제약은 코로나로 좀 엮이기도 했어요. 코로나 그리고 좀 레모나 매출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재무 이번에 좀 잘 나왔습니다. 영업 1분기 영업이익 10.5억 많지는 않은데 흑자 전환 상당히 조금 뭐 BTS 얘기도 나오고 있죠. 그 예전 차트 보시면 한 이 정도까지니까 한 15,000원 14,000원 5,000원 정도까지는 한 2, 3분기까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.
헬릭 스미스는 이제 좀 매수점이 이제 거의 올까 말까 하고 있어요. 사실 이 정도도 뭐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한 이 정도가 좋습니다. 이 정도 요 이하에서 매집했다가 사시면 될 것 같고, 임상 기대 나올 때 또 급등 나올 거니까 뭐 그때까지 뭐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IHQ는 좀 조정이 좀 왔어요. 거리랑 뿡 터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직은 뭐 크게 꺾이진 않고 있습니다만 뭐 일단 내려갈까 말까 고민 중인 것 같아요. 좀 내려온다면 5,5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좀 할 것 같고, 지금 매집 원래 목표량은 70%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조정 오면 추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천기계는 전에 팔고 일단 구경하고 있어요. 단타 구간도 상당히 잘 보이긴 한데 일단 저항이 어딘지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 3,500원 정도로 대충 네, 보이는데 나름 고점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추매하시는 것보다는 좀 조정 왔을 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재판 결과로 보면 뭐 괜찮아요. 그 흐름상으로는 테마로서는 상당히 좋고 재무로는 좀 안 좋습니다. 역시 재무 마이너스 됐어요. 네. 덱스터는 네,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좀 떨어져주면 5,000원 아래가 좋으니까 좀 내려오면 천천히 매수할 건데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영화 산업 좀 안 좋고 해서 코로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렇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도 괜찮기 때문에 좀 조정 왔을 때 예, 좀 매집하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. 일단 4,000원대까지 올 것 같거든요, 느낌상. 네, 이 정도 내려오면 예, 좀 매집했다가 나중에 최소한 6,000원에서 8,000원 아니면 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수익 봐도 될 종목입니다. 재무 좋은 곳입니다. 시우메디칼은 뭐 재무는 안 좋습니다. 네, 2,300원 정도가 2,300-2,400원 정도가 적정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도 할 타이밍이고, 다시 한번 네, 노려봐야겠지만 코로나 테마성으로 좀 엮여서 거리랑 보이시죠? 그래서 언제든 또 급등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. 저 여기도 거래량은 좀 많이 나왔으나 재무는 별로다. 네. 인트로메딕도 재무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. 3,000원 정도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여기도 좀 적자 나왔고요. 뭐 지금 2,400원대 오면 살짝 매수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. 지금 재무제표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뭐 급락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나와주면 매수를 해서 3,000원 혹은 뭐 2,800원에 3,000원 사이 이제 매도하도록 할 것 같아요. 수성은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재무가 좋진 않죠. 하지만 급등 급락 자주 나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죠? 딱 뭐 중간 지점인 듯한데 역시나 뭐 나름 단기로는 고점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좀 내려오면 이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IG 비전은 뭐 10주 빼고 다 매도했는데 지금 2주 남았습니다. 2주 후에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게 되고요. 21대 국회 들어오면 아마 이제 뭐 그 공공의료나 아니면 뭐 교육 쪽도 그렇고 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많아서 5G나 아니면 이런 와이파이 쪽 사업에 좀 지원 좀 많이 해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종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매수 타이밍이 들어와야 좀 추매할 거기 때문에 뭐 안 되면 그냥 10주로만 네, 계속 대응하면서 거래할 것 같습니다. 윙이푸드는 육류 쪽, 네, 육가공이라고 하나요? 뭐 이쪽 음식 식량 이쪽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코로나 영향으로 그 식량 문제 대두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그렇다고 하면 몇 개월 뒤에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미리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급등 나오면 팔면 되고요. 여전히 시진핑 테마 이기도 하니까 네, 지금 가격 뭐 나쁘진 않습니다. 지금 현재 수익 한 1-2%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떨어지면 예, 매수할 것 같아요. 국일제지는 이제 조정이 오는 것 같습니다. 테마성 한번 흐름 왔고 쭉 빠져주면 네, 5,600원 정도 기준인데 일단 뭐 다음 호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좀 더 빠져주면 네,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고 대충 5,000원 네, 초반 정도까지나 5,000원 600원 사이 이 정도에 조금씩 매집하면서 흐름 좀 볼 것 같습니다. 깨끗한 나라 오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하고 매수도 좀 더 하고, 매수를 조금 더 했는데
비중 좀 늘어났습니다. 다행히 금요일 날 좀 올랐고요. 여기 실적주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마스크부터 해서 뭐 손세정제나 아니면 물티슈 이런 게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화장지 같은 경우 특히 외국 쪽 매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 아마존 이런 데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 물어보면 아실 테지만 사실 그쪽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그쪽 그 판매하시는 분들 정말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. 그런 거 이제 주위 정보랑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매수하시면 수익 잘 나올 것 같아요. 끝난 나라도 일단 다시 내려오면 매수할 것 같고요. 일단 여기서 탄력 받으면 적당하게 네 수익 보면서 뭐 최대한 3만원 정도 네 아니면 24,000원 3만원 정도 좀 대략 보고 있습니다. SN코 드디어 이제 매수를 들어갔어요. 7,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때는 못 샀고요. 7,700원대 이때 좀 매수를 좀 했어요. 7,700원대 매수를 나쁜 가격 아니죠.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. 좀 더 추매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뭐 요즘 4차 산업이나 뭐 미래 지향적인 보시고 재무도 괜찮아요. 그리고 SK 쪽으로 사명 바뀐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토론 종토방에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언제가 됐든 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. CJ10도 1우 여기 지금 신규로 들어왔습니다. 금요일날 들어갔는데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. 낮은 가격은 아닌데 또 뭐 나쁘진 않은 가격 딱 35,000원 아래 네 이 정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좀 더 떨어져 주면 매수를 할까 했는데 지금 뭐 이 정도 사실 그 식품 쪽 뭐 해산물 포함해서 지금 식량난이 대두가 조금씩 되고 있어요. 네, 테마 분명히 한번 나올 것 같아요. 예, 분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확률상 꽤 높습니다. 일단 뭐 보시면 뭐 27,000원 정도 이 정도가 딱 적정가긴 하죠. 뭐 코로나 때도 이 정도까지 떨어졌고 근데 대충 한 3만 초반 정도 또 뭐 괜찮습니다. 네, 이 정도면 네, 괜찮은데 어쨌든 뚝 나오는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. 이 종목도 네. 사람인 HR은 그냥 보고 있는데 고점이죠. 딱 봐도 네, 네 조만간 정부 쪽에서 아마 일자리 사업 이죠 SOC 뭐 이런 쪽을 좀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수 산업을 살려야 되잖아요. 지금 수출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인 HR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좀 조정 오면 매수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